네, 포스트 시즌에 턱걸이로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양현종이 투혼의 역투를 펼쳤지만 5회 말 김민식과 홍윤호가 무려 3개의 실책을 범하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밀어친 타고 유격수 볼을 더듬습니다. 다시 잡아서 1루에 성공가 높았습니다. 중견수 버나디나가 시도한 과감한 수비도 번번이 실패로 끝나며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베테랑 이범포가 두 번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분위기 반전에 노렸지만 결과는 6-10.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넥센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로 기아의 가을 야구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팬들은 아쉬운 경기력에 실망했지만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 시즌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경기를 더 추가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팀을 위해 헌신한 에이스 양현종에게는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양현종 선수 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얼마나 에이스로서 큰 많은 부담을 가졌을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팬들은 내년 시즌 기아가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기대했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 올해 가을 야구는 짧게 끝이 났지만 팬들은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